안녕하세요. 한줌 햇빛입니다. 풀리는 오리 정다운 워싱 광목 30수 원단이에요. 워싱 광목은 청그림 그리기 참으로 좋은 천이죠. 오늘의 그림은 초록초록 파릇한 유칼립투스, 천 아트 꽃그림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옐로우와 그린과 블루 그리고 브라운을 적절히 믹스해서 천에 닿았을 때 발색되는 느낌을 비교해 보기에 가장 좋은 잎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줄기는 바이올렛 브라운으로 칠했어요. 아주 진하고 품격 있는 브라운이 되어요. 워싱 광목은 따뜻한 풀 먹인 듯한 표면이어서 유연제 없이 한번 세탁한 후에 그리면 더 잘 그려져요. 저는 새 헝겊에 다려진 그 느낌을 좋아해서 색을 살짝 더디게 먹어도 세탁하지 않고 바로 그리는 편이에요. 이 유칼리 잎 그림은 2023년 7월에 달력 그림이 되었어요. 초록 잎을 색칠할 땐 불투명한 노랑과 투명 노랑을 함께 찍어서 쓰는데요. 천의 스미는 옐로우의 색 스밈은 참 아름다워요. 점점 말라가는 동안에 색이 엷어짐 또한 몹시 아름답답니다. 그러고 보면 초록은 정말 사람에게 안심을 주는 색인 게 맞아요. 살아있다는 신호, 생동감, 활기, 그런 것들의 이미지를 종합한 색이죠. 그래서 초록의 색을 칠하고 있을 땐 행복감이 상승하곤 해요. 노랑과 초록이 만났을 때, 브라운이 만나질 때, 또 짙은 파랑이 믹스될 때에 모든 색들이 좋았다 라고 할 만큼 좋은 색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그린이 아닐까 해요. 오늘의 녹색 예찬이었습니다. 항상 꽃을 그린 후 잎으로 쓰는 색이 그린이니까 나비를 핑크로 그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 노랑과 핑크를 믹스한 나비로 그려요. 핑크는 많은 꽃색의 대명사이니만큼 역시 초록과 어울려요. 마음이 아주 환해지는 핑크와 노랑이 믹스된 어여쁜 나비랍니다. 이제 유칼립투스 잎과 분홍색 나비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따뜻한 잎 옆에 어떤 말씀을 쓰는 게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나간 다이어리를 뒤적이는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따라 해보는 말로 소리내어 했던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다 같이 따라 해보는 말로
소리내어 했던 말은 이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을 입술 밖으로 끄집어내자 느껴지던 감동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언젠가의 고백이 그 언젠가에 사랑받고 있음의 확신이 긴 겨울을 지나 뻐꾸기가 오는 이 늦은 봄이 되도록 간직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많은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득 이 고백 아래에 아가서 말씀을 쓰고 싶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아가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푸른 유칼립투스 잎은 단단하고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도 또한 단단하고 푸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긴 세월이 흐른다 해도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름다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려요. 샬롬.